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이 나오시면은 축사나 무슨 대회사 비슷한 것만 하시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진지한 발표를 해주셔서 아주 감명이 깊습니다. 송 시장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치인이고 행정가일 뿐 아니라 늘 공부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서해평화와 인천 이니시아티브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구체적인 얘기를 보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신 게 분명하고 또 이 문제는 지금 저희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팀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좋은 안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은 지금 김영희 대기자님 하신 말씀하고도 비슷한데요. 이 서해 평화 수역을 위해서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이미 하고 계시는 일들이 많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인천만이 할 수 없는 다른 일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인천이 아무리 그래봤자 인천만으로 뭐가 되겠냐는 뜻이 아니라 인천시가 추진한 일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 중앙정부라는 것은 아무리 뭐 안 좋은 정부라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있는 정부하고 잘하시는 게 중요하고 다음엔 좀 더 좋은 정부를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남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남북 합의, 남북 관계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게 크게 좌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또 미국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미국,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 육자부담 당사국들이죠. 당사국들의 입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평화구역 구상이 제대로 결실하는 것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만큼이나 중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그 과정하고 연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방금 여러 관련 당국자들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또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 남한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도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대부분이 쉽게 동의를 할 것입니다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경제협력하고 이런 큰 그 좀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작업에 들어가면은 동의를 잘 못 받기 어려운 그런 대목들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얼마나 받아내느냐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흔히 국민적 동의란 말을 사실은 남북관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 쓰곤 합니다. 그거는 자기들 허락받고 남북관계 개선해라 하는 그런 태도인데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 전 국민이 우리 시민들이 자기 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14선언의 제3장인가요? 이라고 아마 5장의 군사관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나 저는 이게 앞서 시간에 이게 6.15 공동선언 이항하고 비교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그런 6.15 공동선언 이항하고 견줄만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 이항에서 통일 방안에 합의했다고 해서 금방 통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합의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조항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인도적 문제도 나오고 경제 교류, 신뢰 구축 이런 것이 가능해졌듯이 이 14선언에서는 그 제3장이 있음으로 해서 제3장의 합의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당장에 실현 안 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원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3장의 실현도 더 쉬워지고 3장 실현에서 조금 진전이 있으면은 다른 방면이 더 풀리고 이렇게 상승 효과를 거두면서 나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14선언 제3장은 유럽공동선언 제2장에 견줄만한 아주 탁월한 절묘한 그런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